아산시와 제과업체 두 곳이 친환경 생산공장 건립을 위한 투자 협약을 체결하는 등 아산 지역에 투자하기로 한 기업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올해 5월까지 투자 금액만 3천억 원에 달합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아산시와 크라운제과 그리고 해태제과식품이 친환경 생산공장 건립을 위한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크라운제과는 아산 제2테크노밸리에 오는 2025년까지 600억 원을 들여 신규 공장을 건립해 배방 공장을 확장 이전할 계획입니다. 해태제과식품 역시 내년 9월까지 450억 원을 투자해 과자 제조 공장을 신설하고 대구 공장 이전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공장 신설로 인해 450여 명이 추가로 고용될 전망입니다. 지난달에는 인주일반산업단지의 400억 규모의 친환경 자동차 부품 생산 공장 설립 협약이 진행됐으며 올 연말까지 선장면 이뤄내 720억 규모의 전기차 배터리 시스템 공장 신축 협약도 완료됐습니다. 올해 들어 5월까지 아산시에 투자하기로 협약한 기업은 모두 10곳으로 투자 금액은 3,080억 원에 달합니다. 수도권과 인접해 있는 데다 서해선 복선철도나 서부 내륙 고속도로 건설을 비롯해 내년 천안아산 고속도로 개통 등 물류 교통망이 좋아지면서 투자도 잇따르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입지 결정부터 공장 설립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행정 시스템 도입도 기업 유치에 한몫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경부 측과 서해안 측을 연결하는 천안아산 당진 고속도로 천안아산 구간이 완료가 됩니다. 저희 아산의 아산IC, 서아산IC가 개통이 되면 이런 부분을 통해서 기업들이 그 물류망에 굉장히 큰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디스플레이와 반도체, 자동차 산업에 이어 식품 산업 분야 투자도 이끌어내면서 아산시가 명실상부한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장석입니다.